1라운드 주요 장면 함께 하시죠. 1번 홀에 이어서 2번 홀까지 두 홀 연속 버디로 출발했던 서유섭 선수고요. 5번 홀에서 강경남 그리고 박상현 선수의 이 장면도 일품이었습니다. 이 벙커샷 참 잘했거든요. 상하령 벙커인데 거기서 참 노련하게 이글로 연결이 됐죠. 그 이글의 기회를 6번 홀까지 이어갔던 박상현 선수인데요. 그렇지! 두 홀에서 3타를 줄였습니다. 특유의 몸동작과 함께 버디퍼 성공하는 최효성 선수의 모습도 있었고 지금 7번 홀의 이 장면이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면서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버디가 나오는 7번 홀 모습이에요. 그렇죠. 파3 홀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홀입니다. 여기서 서유 선수가 이제 버디를 했습니다. 버디를 기록할 수 있는 5번 홀에서는 오히려 보기가 나왔고 어려운 홀에서 버디에 성공했던 서유섭 선수의 바로 이 버디퍼 장면인데요. 다시 봐도 사실 거리도 멀었어요. 그렇죠. 이 버디보다는 보기가 더 많이 나오는 홀이잖아요. 예. 그런 데서 이제 버디를 한 거는 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거의 두 타 앞서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심적으로는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배용준 선수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연결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벙커에서 이렇게 샷을 또 네. 잘 붙일 수가 있었나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전반에 3타를 줄이면서 맞췄던 서유섭이고요. 오늘 배용준 선수 그린 주변에서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파4 홀에서 파5 홀로 올해는 바뀐 11번 홀인데요. 그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장면도 그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12번 홀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 아주 어려운 쇼게임을 잘 해서 피네 주셨고 여기서도 그거보다도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예. 이영준 선수는 17번 홀까지 한타를 잃고 있었는데요. 오늘 아마도 저희가 중계해드린 선수 가운데 파3 홀에서는 가장 가까이 붙인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 막판까지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서유섭 선수가 16번 홀에서 이제 공동 선두로 올라갔는데 17번 홀에서 이 파퍼를 아쉽게 놓쳤죠. 하지만 그 흐름을 18번을 해서 다시 만회했습니다. 티샷이 오른쪽으로 조금 밀리긴 했어도 남은 거리가 좀 짧게 됐고 그 핀 쪽으로 치는 그 각도도 참 좋았거든요. 예. 네.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버디퍼 놓치지 않으면서 다시 5타를 줄이면서 1라운드를 마치는 서유섭 선수.